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요즘 살인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 데리고 체험학습 가는 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최고의 체험학습지이자 또 동시에 피서지가 될 수 있는 곳. 저는 일단 집이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집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선생님? 아주 적절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집 근처 도서관인데요. 아, 도서관 굉장히 좋네요. 시원하기도 하고요. 도서관 자체에서 뭐 체험활동이나 여러 가지 다채로운 강연이나 특강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흥미로운 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독서를 이용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를 수 있으니까 매우 좋죠. 시원한 데서 책을 같이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잭과 콩나물을 읽었다. 그러면 콩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는구나. 집에 가서 콩나물을 키워보고 이만큼 안 자라네. 콩나물보다는 칡이 더 잘 자라니까 잭과 칡으로 쓰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고요. 또는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봤는데 카드 병정들이 걸어가는데 너무 인상적이면 네. 집에서 카드를 가지고 팔다리를 붙여갖고 카드놀이를 했더니 더 재밌어요 네. 라고 해서 자기만의 동화를 바꿀 수도 있고요. 실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책 속에서는 무궁무진하게 경험할 수 있잖아요. 독서를 통한 피서 강력 추천합니다. 네. 근데 어머님들이 좀 여기서 실수하시는 부분이 독서를 통해서 아이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강요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또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지식을 쌓아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주입식으로 아이에게 부담을 주실 수 있는데요.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편안하게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와 바람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해와 바람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이제 배려심을 볼 수도 있고요.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거기에서 보여줬었던 말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다음 책임감에 네. 대한 부분을 알으면서 아이에게 독서를 강요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인성을 키워가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책은 그 인성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책에서 그 원하는 그 목적 있잖아요. 썼을 때 주제가 있는데 이거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애들도 많습니다. 저처럼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를 읽고 나서는 네. 아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무도회장을 가야 되는구나. 또 흥부조를 읽고 나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좀 다른 거에 꽂혀가지고 이런 거 받아들이면 안 네. 되고 큰 인성과 관련된 이런 걸 좀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아유, 그런 생각을 하셨었군요. 그랬죠, 저는. 아니, 그렇다면 엄마들이 아이가 책 읽는 동안 옆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이디 씨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를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창의력의 가장 기본이 익숙한 곳에서 익숙하지 않는 걸 찾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창의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네. 남들은 다 A를 봤을 때 난 B를 볼 수 있는 게 창의력인 건데 오늘 좀 했어요. 그렇죠? 훌륭해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교과와 독서의 차이점을 어머니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교과라는 것은 정해진 과목만 공부하잖아요. 근데 독서라는 것은 무한한 영역을 자기가 골라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의 기본인 그 수렴적 학습, 즉 많은 것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다시 융합되기 직전 단계에 재료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책상에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학습 습관이 잡히기도 그렇죠. 하니까 네. 이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너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아이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또 인성까지 키워줄 수 있는 독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독서 습관은 세 살 버릇 여든 가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 잡아줘야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 동안에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가셔서 인성도 채우고 또 독서 습관도 잘 잡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다학을 찾아와 주신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과 또 어머님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가한 주말 오후 책상에 앉아 조용히 독서에 몰입한 오늘의 주인공. 집중력이 남다른 김예원 양입니다. 주말인데도 저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 예뻐 보이네요. 진짜 도서관인 것 같아요. 책을 다 읽자마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는 예원이 과연 뭐라는 걸까요? 예원아,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이거 책 읽고 독서로 쓰고 있어요. 저 정말 귀찮은 일인데 시키지 않아도 저렇게 스스로 보통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저런 독서장을 만들어서 주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평소 워낙 호기심이 많아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도전해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예원이
다방면에 실력자네요. 네. 다양한 것들에 도전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아이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힘들지는 않을까요? 기존에 하던 것보다 새로운 걸 배우면은 내가 더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거를 뿌듯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네, 연희가 뭐 아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또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거가 굉장히 좋은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4학년 올라와서는 학교에서 뭐 시험 봤던 영재반에도 들어갔고 학교 대표로 또 과학 발명 교실에도 다니고 있으면서 이제 뭐 학년 말에는 영재원 데뷔를 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완전 모범생이죠, 모범생. 그렇죠? 그리고 공부에 대한 욕심도 있어 보이고 자기 표현도 잘하고 참 좋으시겠어요, 어머니. 근데 어른들이 하라고 정해진 걸 따르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도전해서 막 능동적으로 하는 것도 정말 칭찬해주고 싶네요. 아니, 네. 뭐 저렇게 잘하면은 뭐 고민이 없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왜 신청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근데 또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 나름의 고민이 또 있더라고요. 그럼 관찰 카메라를 통해 예원이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까요? 이제 오늘 할 일은 다 끝났나 봐요. 야, 이제 뭐 좀 쉬나 보네요. 좀 TV도 좀 보고 네. 또 놀기도 하고. 엄마, 다 했어. 어, 다 했어. 이게 촛불잔데 이게. 이거 볼게. 뭐예요? 또. 수다학에서 자주 보던 풍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 연이은 공부에도 싫은 내색 없이 자연스럽게 문제집을 펼칩니다. 이제 습관적으로요. 항상 자기가 짜여진 스케줄표대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이 스스로도 학교에 갔다 오면 씻고 간식을 먹고 그런 그냥 내가 할 일이야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학습을 마쳤을 때는 난 이거 다 마쳤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럴 때는 저는 자유롭게 그냥 놔두는 편이에요. 예원이가 공부할 때는 항상 옆에 앉아서 1:1 선생님이 되어준다는 엄마. 덩달아 동생까지 공부에 합류하네요. 엄마와 동생이 무얼 하든 수학 문제 푸는 데에만 집중한 예원이. 그러다가 근데 이거 모르는 문제가 나오자 바로 엄마한테 SOS를 요청하는데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은 제가 모르는 것도 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 엄마가 없으면 좀 집중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계획에 따라 하기 좀 싫어지고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네, 엄마를 굉장히 좋아하고 엄마와 관계가 좋은 거는 지금 딱 느껴지는데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는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슬슬 좀 떨어져야 될 때가 되지는 않았나 한번 짚어주세요. 이제 엄마가 관여하기 힘든 정도의 어려운 수준이 가면 그땐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지금 일부러 떠날 필요는 없고 조금 있으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네네. 거예요. 어머니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질문해 주시는 게 좋아 보이는 면도 있지만 네. 어머니께서 그 부분을 짚어주시다 보면 문제를 푸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한 발짝 물러나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엄마에게 푼 문제집을 넘기는 예원이. 예쁘게 앉아서 엄마. 했어. 엄마가 내 문제 처음 풀고 이거 5학년 거 하고 있을게. 그거 채점 알겠어. 우와, 엄마가 채점하는 동안 곧바로 5학년 선행을 시작합니다. 예원이가 푼 현행 문제집을 보니 집중해서 푼 덕인지 약간의 실수를 제외하곤 아주 잘 푼 모습이네요. 엄마가 채점하는 자투리 시간엔 놀 법도 한데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5학년 선행도 부지런히 하는 예원이. 선행 학습이 어렵지는 않을까요? 어렵지는 않고 제가 그런 것을 한 번만 보질 않고 연속해서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기도 하고 계속 보니까 진리법도 한데 그래도 재미있어요. 현행은 물론 선행까지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공부하는 예원이. 예원이가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가
정말 있긴 한 건가요? 그 사고적 문제에선 조금 어렵기도 하고 사고적 문제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예원이의 고민. 바로 사고력 문제인데요. 사고력 문제를 풀기 위해 이리저리 색종이를 갖고 씨름하는 예원이. 근데 시간이 흘러도 계속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결국. 대박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개는 했는데 세 개를 못 하겠어. 세 개는. 옆에 있던 엄마에게 다시 한번 SOS. 예, 봐봐. 안 나왔다. 엄마도 본격적으로 예원이 쪽으로 몸을 기울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데요. 엄마도 예원이도 정말 열정적입니다. 그렇게 둘이 머리를 맞대면서 쭉쭉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그때. 근데 그게 저사각형은 아니잖아. 아, 그래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이게 나눠질 수 있는지. 어머니도 참 차분하신 편이에요. 근데 색종이로 조작만 할 뿐 문제의 맥은 못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도 하면 할수록 헷갈리는 사고력 수학. 명쾌하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결국 해답지를 꺼내는데요. 초등 수학이지만 사고력 수학은 저한테도 많이 어렵고요. 저도 이제 얘한테 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지만 제가 해답지를 보고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헷갈릴 때는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이 과연 옳은 건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많이 고민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4학년 수학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 사고력 수학이지만 엄마와 예원이 둘 다 포기하지 않고 답을 찾아가는 모습이 익숙해 보입니다. 엄마 이게 왜 아니야? 네가 하는 모든 게 정답이야. 어머니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정답이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예원이에게 자신감을 그렇죠. 불어넣어. 네. 오, 됐다. 됐어? 오케이. 봐봐. 다섯 조각 됐어. 하지만 사고력 수학에서도 예원이가 끝까지 풀려는 문제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이제 어렵다 생각한 부분은 아예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문제가 있는데요. 거울에 비친 수인데 이 문제는 전혀 보려고 하지 않아서 제가 그러면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은 어떤 방식으로 풀었는지 한번 풀이라도 따라서 써봐라 해서 이렇게 풀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다 보지 못한 면이 또 있는 거네요. 하지만 사고력 문제는 대부분 이제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쵸? 너무 어렵다고 네. 해서 어렵게 느낀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 사고력 학원도 다녀보고 집중적으로 공부도 하고 있지만 사고력 문제에 대한 예원이의 벽은 높아지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집중력도 좋고 활기찬 예원이가 사고력 문제를 풀 때 자신감을 되찾을 방법 어디 없을까요? 수다학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4학년 예원이를 만나봤습니다. 우리 예원이가요 보다시피 뭐든지 참 철저하게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불리는 이름이 갓 예원이래요. 와, 너무 부럽지 않아요? 네. 와. 저도 학교 다닐 때 별명이 갓 난아기였어요. 뭘 알려줘도 잘 못 배운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네네.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친구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도 이 새로운 곳에 항상 도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여성분들에게 늘 도전하면서 앞으로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네. 있어요. 아,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사고력 수학이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까 봤지만 색종이를 오려서 도형을 막 맞춰보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진행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보면서 아, 여기서 문제가 있긴 있구나 싶었어요. 네, 일반적으로 사고력 수학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문장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 네. 그것에 대한 표현이 안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수학적인 개념이 부족한 경우, 세 번째는 문장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조건과 구해야 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식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보여준 문제풀이를 봤을 때에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그 글 같은 것들을 잘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량이나 아니면 언어력이 떨어져서 네.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두 번째나 세 번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두 번째일 경우는 수학적인 개념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유형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봤었던 내용 중에 7교 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7개의 도형을 네. 가지고 도형을 새롭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도형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짓수가 500가지가 넘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사고력 수학에서 7교 놀이는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유형들을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개념이 좀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거나 그것에 대한 연습이 잘 안 돼 있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아까 이제 손도 안 되는 문제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눈여겨봤는데 그 문제는 4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 규칙과 대응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예언이 같은 경우는 5학년 선행까지 거쳤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도 개념 공부를 하고 넘어갔는데 손도 못 댔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다 했다고는 하는데 탄탄하게 기초 개념을 익히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영재현 이야기가 나오면 아이가 아무래도 되게 똑똑하고 자기 학습 분량을 잘 완수하는 아이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문제들을 대부분 다 맞춰야 돼요. 네. 이렇게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곧잘 실수를 하는 거 보면 조금 더 현행을 탄탄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뭐 정확한 실력을 저희가 알아야지만 사고력 수학 문제 부분도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검사 결과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인지 능력이 상위 0.6%인데요. 아주 최상위 수준의 영재 수준이고요. 게다가 언어 능력은 중학교 고학년 정도 수준의 독서를 해도 문제가 안 될 정도인데 그렇군요. 동작성은 그거에 비해서 평균 상 정도예요. 그래서 이 언어성하고 동작성 차이가 약 30포인트 차이가 나서 약간의 불균형은 존재하는 거고요. 네. 약점은 상대적인 약점이에요. 약점도 다른 애들보다는 월등히 좋은 건데 강화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네, 약점인데 토막잡기, 공통그림잡기, 기호쓰기, 행렬추리 이런 데서 약점을 보이는데 요게 사고력 수학과 아니면 그 아까 7교 놀이나 아니면 도형 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어 쪽으로는 내가 너무 잘하는데 이쪽에서 약간 약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동기 수준을 봐도 효능감, 성실성 이런 것들이 매우 강점이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춘 정말 보기 드문 좋은 수준의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면 후행은 85%, 현행은 75%, 전체는 80%인데 그 후행에서 보면 추론력이 매우 뛰어난데 계산력이 다소 떨어지는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행에서도 계산력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나 이런 개념이 덜 완성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아, 이게 교과 공부를 좀 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사고력 수학도 이 아이가 만약에 끈기 있게 붙거나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교과 개념하고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교과 성적과 사고력 수학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개념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계산력도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김희진 선생님 좀 더 자세히 짚어주세요. 네, 다른 부분은 잘하는데 딱 두 가지 부분이 약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도형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6번 문제를 틀렸는데 그게 원의 지름하고 관련된 문제였어요. 원의 지름의 개념을 묻는 문제여서 보니까 완전히 정답을 정반대로 써놨더라고요. 실수가 아니라면 개념을 명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요. 두 번째 필요한 거는 나눗셈과 곱셈 관련된 연산입니다. 그래서 7번 문제 푼 거를 봤더니 탁구공 19개를 이제 한 상자에 3개씩 넣으면 어떻게 넣냐라는 네. 문제였는데 두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는 사실은 손쉬운 계산 그렇죠.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돼서 현행의 이런 기본 개념들이 다 다져지고 난 후에 사고력 수학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기본적인 개념이나 문제 연습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행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 연산 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충분히 알았으면 좋겠는 문제인데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라고 하는 것이 나누어지는 수와 같다라고 하는 나눗셈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을 몰라서 틀린 문제입니다. 이것은 좀 연산의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보면 2번과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네. 그건 수의 단위에 대해서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고 기본 개념이 잡혀 있지 않아서 못 푼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좀 편안하게 다가가고 사고력 중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학년이 올라갔을 때에는 기본 개념과 연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져지지 않으면 한 단계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현행과 후행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개념을 잘 익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살짝 부족한 부분을 잘 보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보충해야 할 부분이 너무 방대하거나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사고력 수학에 도전하게 될 때 사고력 수학을 풀 때 좋은 방법, 뭐 어떤 비결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네. 가장 많이 이 생각과 집중을 했을 때가 있어요. 항상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순간이 언제냐면 이제 당구 칠 때 그 이걸 요렇게 쳐야 될까? 요렇게 쳐야 될까 하면서 에. 굉장히 많은 사고력을 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좀 후회를 했어요. 더 일찍 배웠어야 되는데 이 재밌는 거를 내가 너무 늦게 배웠다. 그래서 조금 이런 거 취미로 당구도 좀 배워놓으면은 정말 수많은 도용이 왔다 갔다 하고 네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것도 앞서 한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죠 또? 맞아요.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게 네.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사고력 수학의 특징이 네.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러니까 네. 한 가지 방식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사고력 수학은 아이들 여럿이서 공부할 때 얘는 이 생각, 쟤는 저 생각, 쟤는 저 생각으로 길이 나오는 걸 보고 아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맞는 얘기고요.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지만 기존 수학의 개념을 차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학년 공부를 충분히 하면서 사고력 수학을 잘할 수 있고 사고력 수학이라고 해봤자 그게 퍼즐 같지만 네. 그것도 유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풀다 보면 뻔하게 거기서 돌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서 그냥 하기만 하면 충분히 이 아이가 사고력 수학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생각도 동일한데요. 그 사고력 수학을 문제를 풀 때에 물론 중요한 부분이 개념을 익히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를 하는 거지만 그 답에만 초점을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 의미 있는 과정이어야 되고 바른 과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풀고 나서 오답을 정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오답을 정리할 때 해설에 나와 있는 핵심 개념에 맞추어서 정확한 정답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어머니께 설명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네.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익히고 연습하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면 사고력 관련된 문제들을 잘 풀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집을 떠나서 수학적 사고력을 평소에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고 싶어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독서 감상문도 잘 썼잖아요. 네. 그래서 독서 감상문을 형식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지금 쓰던 칸의 아랫부분에 수학적 사고칸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수학 책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책을 읽고서 그 안에서 수학적 원리를 발견했으면 정리를 하고 만약에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가 없다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수나 특징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정리를 해서 자기가 수학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거죠. 예를 들면 뭐 백설공주를 읽었다. 그러면 백설공주는 아침에 빵을 두 개 난쟁이들은 세 개를 먹는다. 하루 동안 필요한 빵의 개수는? 네. 그러면 2 더하기 괄호 열고 3 곱하기 난쟁이 7명, 그 전체 새끼니까 곱하기 3.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곱셈을 풀어서 쓸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재미있게 네. 자기의 상상을 포함하는 그런 활동을 추천합니다. 아,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 정말로 엄마들이 그 굉장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엄마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아이한테 유도해내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 5학년 선행을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효과적인지 참 궁금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이 예원이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팁일 것 같은데 네.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 아이가 언어성은 현재 중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4년 정도 높은 수준인데 그 도형 쪽은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대수 쪽은 언어와 관련이 많고 기하 쪽은 도형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인 선행학습을 통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계통수학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 쪽인 그 도형이나 기아 파트 이쪽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좀 편하게 가는 게 좋겠고 네. 대신에 대수 파트는 중학교 1학년 수준까지도 좀 빨리 가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5학년 맞추고 6학년, 6학년 맞추고 중학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수학 학습이라고 그러면 얘는 그 대수 파트는 대수 파트대로 연계시켜서 가고 좀 빨리 기아 파트는 좀 천천히 가주면 얘 머리 수준에 맞게끔 지능이 지능에 맞게 수학 선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원이는 지금 그 선행을 좀 재밌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봤지만 그 흥미라는 게 또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물 들어올 때 네. 노져야 된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흥미 있을 때 이때 좀 바짝 당겨가지고 뭐 어머니께서 아예 고등학교 과정까지 아유. 흥미 떨어지기 전에 쭉쭉 달려야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아이들이 뭐 즐거워한다면야 취미처럼 해도 되는데 저는 지금 예언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현행 후행을 탄탄하게 다지기 전에는 선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현행의 심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사고력 문제, 사고력 문제를 안 푸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냥 기본만 풀고 넘어가는 네네. 친구들 많은데 의욕이 많아서 열심히 풀잖아요. 근데 제대로 잘 못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지지 않고 이렇게 굳이 예습을 먼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요. 선행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어머니하고 예원이가 사이가 참 좋았어요. 공부할 때도 알콩달콩 별로 이렇게 다투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안 받는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어머니가 좀 더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시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저는 어머니가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옆에서 문제 풀 때 엄마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가 굉장히 든든해하고 안정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옆에서 옳은 답만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엄마 답이 팍팍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오답을 던져주면서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너무 재미있고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학습량이 좀 지나치게 많은 건 아닌지 그리고 그 학습 시간이나 양보다도 질의 확보에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틀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학습도 중요하지만 누누이 말하지만 체험과 그렇죠. 직접적인 경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학습도 하고 체험학습도 하고 그리고 휴식과 명상도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골고루 환경을 제공해 주시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어머니께서 이미 충분히 잘 하고 계신 부분이 네.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질문을 던져주시고 같이 고민하는 과정이 사고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사고력에 도움이 되는 어떤 중간중간에 말을 던져주시는 것이 사실은 예원이가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초반에는 그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발을 빼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좀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맞아요. 어머니께서 어려움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네. 그때 빠지시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차분차분히 어머니께서 한 걸음 물러서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교과선생님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어떻게 하면 예원이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헷갈리는 개념을 잘 잡아서 수학, 사고력 수학까지도 잘 풀 수 있는 그런 예원이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4학년 예원이를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바 정리해 봅니다. 네, 제 결정적 한 방은 개념 정리입니다. 지금 예언이는 치명적으로 부족한 개념에 대한 보완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보완하면 사고력 문제 자신 있게 풀 수 있습니다. 예, 제 결정적 한 방은 풍덩입니다. 물 밖에 있지 말고 물 속에 풍덩 들어가서 개헤엄을 치든 개구리헤엄을 치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할 때 사고력 수학이 좋아지거든요. 바깥에서 저건 안 될 거야, 될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풍덩 물에 빠져서 많은 양의 사고력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제 결정적 한 방은 연금술사입니다. 다른 물질로 금을 만들려고 했던 연금술사의 도전은 실패하였지만 그 과정 가운데 발견된 많은 물질들은 이 세상에 많은 풍요로움을 주었습니다. 사고력 문제를 푼다라는 과정 가운데 답을 구하지 못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얻게 되는 즐거움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네, 이리 씨의 비전문가적 결정적 네.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아, 정말 김이 빠지지만 서프라이즈한 결정적 한방을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네, 바로 이겁니다, 이거. 초코우유요? 네, 초코우유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럼요. 이 초코우유가 딸기우유로 변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딸기우유? 잘 보세요. 좋죠. 아, 서프라이즈 하지 않습니까? 진짜 딸기우유가 됐네요. 딸기우유 됐잖아요. 이게 바로 마술입니다. 이 마술의 비밀은 뭘까요, 과연? 바로 뒤에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바뀌고 해서 이렇게. 야, 이거 붙이느라고 네. 고생했겠어요. 제가 또 그 직접 영상을 찾아가지고 네.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처음에 봤을 때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은근 그 저기 네. 손목 스냅이 좋아요. 아, 네, 우리 이리 씨가 잘 써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아 제가 이 사고력 수학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술을 준비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또 마술을 배우게 되면은 이 사고력 수학에 정말 필요한 도전 정신 이걸 배우게 되고 네. 또 덤으로 뭐가 생기냐면. 학교에서도 인기가 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술을 배우면 정말 다양한 수학적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자, 예원이가 앞으로 이렇게 도전 정신도 가지고 지금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고력 수학, 말이 사고력 수학이지 지금처럼 기본만 철저히 한다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수학 강연을 청해 듣는 400초 수학인데요. 오늘은 민성호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셨어요. 계속 시리즈죠. 이번에 교과 과정이 1, 2학년께 바뀌었는데 네. 계속 1학년 2학기 그 수학 공부하는 방법 잘 알려드릴 테니까 어머니께서 잘 보시고 아이들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 제가 굉장히 좀 꼼꼼한 사람인데 그동안 계속 그 뭐 1단원, 뭐 2단원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오늘은 또 자연스럽게 이제 뭐 3단원. 그렇죠. 3, 4단원입니다. 아, 근데 그게 이게 뭐 예민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연한 아니, 건데. 저 집중해서 계속 듣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네.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은 항상 이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단계별로. 네네. 건너뛰지 않을까 항상 제가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어릴 때 공부했으면 진짜 잘했을 텐데 나이가 꼭 들어서 이런 마인드가 그러니까, 생긴다는 게. 네. 꼼꼼하게 나중에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수단, 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요즘에 인기가 거의 뭐 박보공권부로 올라왔어요. 아니 정말로 수학을 즐겨보시는 어머님들께서 내 아이 어떻게 하면 정말 수학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을지 하시다 보니까 이 400초 수학의 민성호 선생님 강연을 다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도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 엄마 지도법 이번 시간 소개해드릴 세 번째 단어는 도형입니다. 1학기 때는 우리 아이들 첫 도형 학습으로 입체 도형을 익혔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물이 모두 입체이기 때문에 평면보다 입체 도형을 먼저 공부한 거죠. 그래서 2학기에는 입체 도형에 이어 평면 도형이라는 것을 처음 익히게 되는데요. 평면 도형에 관해 지도할 때는 아이들이 주변에서 평면 도형을 쉽게 볼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입체 도형 안에서 평면 도형을 찾고 익힐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체 도형인 상자를 함께 관찰합니다. 상자 한 면의 모양을 유심히 본 후 종이에 그 모양을 함께 본뜨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그 후 아이와 함께 그 도형을 살펴보면서 평면 도형의 개념을 익히는 활동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원 모양의 컵을 놓고 종이에 본을 떠 나오는 모양을 함께 보면서 동그란 평면 도형에 관한 개념을 이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물을 본뜨고 살펴보는 활동이야말로 평면 도형을 가르쳐주는 가장 재미있고 정확한 엄마 지도법입니다. 평면 도형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시켰다면 그 후에는 다양한 모양을 관찰하고 서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으면서 도형을 분류하는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같은 사각형임에도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섞여 있으면 다른 모양으로 인식을 하거나 크기가 다르면 서로 다른 모양으로 인식을 하기도 하죠.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색깔이나 크기가 다른 다양한 모양을 갖고 분류 활동을 하면서 도형은 모양만 같으면 색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도형으로 분류한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삼각형, 사각형, 원 같은 도형의 이름을 지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그란 모양을 찾아봐, 네모난 걸 찾아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쉬운 표현으로 아이와 대화를 해야 하며, 네모난 소품을 보며 색종이 모양과 똑같네 와 같이 모양의 특징을 살려서 도형을 잘 표현했을 경우 그 행동에 관한 칭찬을 해주시면 아이가 더욱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4단원 엄마 지도법은 연산입니다. 연산 많이 나오죠? 2단원 바다 올림, 바다 내림에 이어 이번 4단원에서도 연산이 등장했습니다. 6단원에서도 확장된 개념으로 연산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연계 학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원 구성이고 그만큼 연산이 중요하다는 뜻도 되겠죠. 4단원에서는 연산, 그 중에서도 10이 되는 더하기와 10에서 빼기를 확실히 익혀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 덧셈식, 뺄셈식까지 쓸 수 있다면 완벽한 학습이 되는 겁니다. 저학년 연산은 구체물의 조작을 통한 이해가 가장 정확한 지도법이라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이번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바둑돌을 이용한 학습입니다. 바둑돌 10개를 준비한 후에 양손에 나누어 잡은 후 아이 앞에서 한 손만 펼쳐 보입니다. 한 손에 4개밖에 없네. 다른 손에 몇 개가 있을까? 한 손에 2개밖에 없네. 다른 손에 몇 개가 있을까? 하는 물음으로 아이의 답을 유도하는 활동을 통해서 10이 되는 더하기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정답을 확인할 때는 반대쪽 손을 펴서 아이와 함께 세면 되겠죠? 뺄셈 또한 바둑알 10개를 테이블 위에 두고 엄마가 몇 개를 가져갑니다. 남아있는 바둑돌을 세워본 후 남아있는 돌이 7개일 때 엄마는 몇 개를 가져간 걸까? 라는 문답으로 10에서 빼기의 개념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잘 맞춘다면 그것을 덧셈식, 뺄셈식으로 하나하나 써가면서 지도를 해주십시오. 이번 단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지도법은 없을 겁니다. 숫자 카드도 훌륭한 소품이 될 수 있는데요. 엄마가 3이 적힌 숫자 카드를 내밀면 아이가 7이 적힌 카드를 내밀고 엄마가 6이 적힌 카드를 내밀면 아이는 4를 찾아서 엄마와 10을 함께 만드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아이는 엄마와 함께하는 놀이 수학의 즐거움을 느낄 뿐 아니라 덧셈 뺄셈이 머릿속에서 더욱 쉽게 그려질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공깃돌이나 작은 인형 등 재미있게 10을 만들 수 있는 도구는 주변에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서 아이와 함께 늘 놀듯이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학년 2학기 엄마 지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자녀의 도형, 연산학습, 그리고 수학적 흥미까지 모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저희는 늘 항상 평면 도형을 배우고 입체를 배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쵸, 선생님? 그쵸. 이제 알다시피 이제 이번에 개정 교과서가 바뀐 게 창의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무조건 개념을 외운 다음에 적용하는 식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네. 특히 도형 쪽은 직관적 학습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다, 원이다, 삼각형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것도 동그라미, 저것도 동그라미, 저것도 동그라미. 이것도 삼각형, 저것도 삼각형, 저것도 삼각형. 그래서 이게 같은 종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삼각형은 꼭지점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1학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뭐 칠교놀이를 할 수도 있고 아빠의 안경이 동그랗다고 볼 수도 있고 병뚜껑이 동그랄 수도 있고 이게 다 같은 동그라미구나라는 걸 아는 거가 요번에 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그 도형놀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갖고 놀 장난감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땅 따먹기를 많이 했어요. 오, 네. 많이 했었죠, 우리. 굉장히 잘했거든요. 제가 그때 그 땄던 그 얻었던 땅을 다 재산으로만 인정해 준다 그러면 이 YTN 건물도 제 땅에다 지은 거예요, 사실은. 아, 이 땅에서 좀 놓으셨군요. 그럼 제가 그때 많이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도 했더니 그래서 도용적인 감각에는 이 땅 따먹기도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랬던 것 같은데 2단원에 이어서 4단원에 더슨 뺄쌤이 또 등장을 한 걸 보면 역시 연산은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저학년 수학에서의 연산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학년 연산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서 그 10의 보수를 지도해 주시면 참 좋아요. 예를 들면 엄마가 계란을 열어 사왔는데 지금 4개로 후라이를 만들었어. 냉장고에는 몇 개가 남았을까? 6개요. 그래? 한번 해볼까? 오, 정말 6개 남았네. 잘했어. 이제 10개 스티커를 모으면 엄마가 체험관에 데리고 갈게. 3개 모았네. 몇 개 더 있어야 되지? 그럼 7개요. 그래, 그럼 7개가 다 채워서 10이 되면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동기유발 하고요. 또 여기 바둑알이 10개 했는데 2개를 빼면 아, 7개 남겠구나. 틀리는 거죠. 엄마가 일부러. 네, 일부러 네. 틀린 거죠. 이상한데? 8개예요! 그러네? 엄마가 틀렸네?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물을 이용한 활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저희가 그 2단원에서 그 두 자릿수 덧셈 뺄셈을 충분히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뭐 그 10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은데 굳이 또 여기서 이 10만 드는 거를 또 배우고 넘어가야 되나? 이게 무슨 또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도 아니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거고 또 만나는 건가요?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리 씨가 말씀하신 거죠. 대로 충분히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번도 연산과 십진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 단원을 뛰어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특히 십이라고 하는 것을 모으고 나누는 과정을 잘 해야 백, 천 단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원을 배우고 4단원을 배우는 것처럼 부모님께서 유의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순서에 맞춰서 지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네.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보시면서 연산만이라도 그 부분을 따라서 그 진도를 따라서 아이를 지도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아니 저도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걸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은 교과서더라고요. 교과서만 봐도 아이가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이번 방학 동안에는 아이들과 함께 교과서 좀 쫙 펴보시고 예습도 좀 미리 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지침서가 바로 교과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00초 수학을 통해서 알고 싶으신 수학적 궁금증도 남겨주시기 바라요.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